김웅국 씨. 아싸 호랑나비. 네, 저한테는 이제 김웅국 형. 아는 지인이야? 개인적으로? 개인적으로 축구를 좀 같이 했던. 아, 그치, 축구 좋아하시지? 네. 김포인가? 거기서 축구 경기를 몇 번 했죠. 했는데 이분이 연세가 어떻게 되셔? 이분 개띠 아니었나? 잠시만요. 59년. 돼지띠시네. 돼죠. 기회생이신데. 네. 저는 58년 개띠인 줄 알았습니다. 글쎄. 운이 좀 어때요? 운세적으로는 좀 나아지는 형국인데. 생일이, 생년월일이 언젠지 모르지만 참 인복이 없으셔. 인복이 없다는 거는 어떤 사유로 돼서 지금 어떻게 보면 침체기를 겪고 계시잖아. 누군가 하나가 이렇게 좀 딱 집어서 땡겨준다든가 이런 게 없는 거지. 그러니까 타고난 인복이 없다 보니까 글쎄 뭐 어떻게든 지금도 뭐 무슨 뭐 나름대로 활동을 하시겠지만 삼사 뭐 큰 방송사에는 나오는 거는 못 본 것 같은데 그냥 작게끔 조금 하시는 게 낫고 아마 대외적으로 다시 이렇게 심형래라는 분을 좀 아까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은 갈수록 좀 나아지는 형국이지만 글쎄 김웅국 선생은 그렇게 뜻대로 잘 되지는 않을 것 같이 비춰져. 그분은 개인적으로 뭐 나도 싫어하고 그러진 않는데 사람 털털하고 우리과라고 생각하고 사는데 술도 엄청 좋아하세요. 그건 나하고도 맞네. 근데 조금 인복이 참 없으셔. 정말 개인적으로 뭐 김 대표가 아는 분이라니까 어디 가서 조용하게 굿즈만 한번 하셔서 없는 인복 좀 만들라고 하고 싶을 정도예요. 누군가 딱 사람이 한 번만 땡겨주면은 또다시 예능 프로가 됐건 방송에 나오실 수가 있을 뿐인데 그 인복이 없네. 그래서 좀 아쉬움이 많아. 운이 꺾였다? 그렇지 뭐. 그러니까 자네 아는 데 많잖아. 대한민국 무당은 네가 제일 많이 아는 텐데. 직접적으로 알진 않아요. 그래? 그러니까 그때 제가 좀 더 어렸을 때라 어렸을 때 거기서 이제 경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때 항상 나오셔갖고 어디 가서 조용하게 굿 한번 하시라고 그래. 그러면 좀 많이 좋아지실 것 같아. 알겠습니다.